왼쪽 영상도 오른쪽 영상도 동일한 환자의 라이트 키드니입니다. 그런데 르랭스 사이즈만 한번 볼까요? 화면의 왼쪽에 있는 키드니는 랭스 8.59 정도 나오고 있죠. 반면에 제가 화면의 오른쪽에 촬영한 키드니는 랭스 10.12? 거의 뭐 1.5cm 이상 차이나요? 무슨 얘기냐? 우리 키드니는 사이즈가 진단에 민감한 요소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정확한 볼륨이랑 크기 측정을 하셔야 되는데 크기를 재는 위치는 가장 길게 표현된 즉 장축 포션에서 메저먼트를 하시라는 얘기예요. 지금 화면에 촬영된 영상처럼 이렇게 쇼트닝이 되어서 보이게 되면 실제 사이즈보다 작게 메저먼트가 됩니다. 그래서 우리 진단에 오류를 일으키는 시발점이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프로브 위치 시키시고 보이는 키드니 바로 진단하는 게 아니라 배블룩 하시고요. 프로브 좌우로 핸들링 하셔서 키드니가 가장 길게 보이는 데서 스탑, 홀딩 하시라는 얘기고요. 자, 또 하나는 가운데 에코가 증가돼서 보이는 포션, 사이누스죠. CEC, Central Echo Complex. 자, 얘는 키드니 중앙부에 위치합니다. 즉, 내가 지금 이 환자의 키드니를 정중앙을 잘 섹셔닝 했는가는 사진에서 판단할 수 있죠. 뭘 보고? CC를 중심으로 앞쪽에 보이는 콜텍스와 아래쪽, 뒤쪽에 보이는 콜텍스의 스키니스가 어느 정도 두께감이 일치해야만 중앙을 섹셔닝했다라고 할 수 있죠.